아사왕 세 번째, 아사왕의 죽음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제가 읽습니다. 역대기는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를 견고히 세우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역대기를 처음 접한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했는데 역대기는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었고 남유다는 애굽 왕 시삭의 공격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였고 아비야는 다윗 언약을 선포하고 전쟁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평가가 좋지 않은 왕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있는 매우 중요한 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선하게 사는 것,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가 붙들지 않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주시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 새 언약, 피의 언약,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게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 정말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야를 3년 만에 죽이시는 일까지 하시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세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행적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초라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아사왕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아사왕 때 그 위에 바아사와 관련된 사건이 언급이 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교독할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1번 문제입니다. 아사왕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도발하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나요? 예, 아람 왕 벤하닷에게 요청했습니다. 그 위에 표 잠깐 다시 보시면 여로보암 있죠. 여로보암과 나답은 부자 관계입니다. 예, 아들이에요. 거기 사이에 이제 아비야라는 왕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그 왕세자였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죽습니다. 대신에 이제 나답이 왕이 되고요. 2년 통치하고 바아사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엘라가 그의 아들입니다. 엘라가 왕위에 오르자 시므리가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왕이 되죠. 7일 동안 왕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므리는 아하방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아비사, 엘라 이렇게 이제 부자 관계 이렇게 먼저 선지식으로 가지시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아사의 도발. 먼저 바아사에 대해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아사는 바알은 태양이다, 바알이 듣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왕 초대왕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왕의 부하 장군이었습니다.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의 죽음 이후 왕위에 올랐지만 2년 만에 바아사가 쿠데타를 통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바아사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바아사에게 쿠데타를 허용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로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되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고 24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바아사는 남유다 아사왕 3년째에 왕위에 올라 24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후에 바아사 왕조 역시 두 번의 쿠데타 시므리와 오므리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바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남유다와 끊임없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역대기는 라마에서 건축하던 일과 관련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도 보시면 그 점선으로 된 게 원래 남유다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 아사 왕의 이제 아버지 아비야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하고 전쟁했다가 하나님에게 그 다윗 언약을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북이스라엘의 몇 개의 이제 성읍을 얻게 되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실선이 여기까지 이제 확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마에 건축을 하거든요. 유다라는 글씨 옆에 보면 라마라고 있잖아요. 예, 원래 있던 그 국경까지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크고 작은 갈등들과 전쟁들이 있었는데 확장되었던 영토를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원래 국경까지도 무너져서 라마까지 침입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그 끊임없는 영토 분쟁이 계속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명 읽어볼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때에 우상 숭배로 인해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많은 신실한 자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일은 아사가 왕위에 오른 후에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유다의 평화가 임하고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자주 오고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바아사는 라마라는 곳에 요새를 만들어 사람들의 길목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라마는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남유다 지역에 들어와 속하였습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크게 승리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지역 일대를 획득하였죠. 그런데 아사 왕 때에 이 라마까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확장하여 요새를 세우는 것은 북이스라엘에게 상당한 성읍을 빼앗겼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다에게 도움을 요청함. 오늘 본문에는 바아사가 라마에 침입하여 요새를 만드는 것이 아사 왕 제36년에 있었던 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아사는 아사 왕 즉위 3년부터 26년까지 총 24년을 통치하였습니다. 10년의 간격이 발생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학자들은 아직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이유로는 15장 19절에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는 구절과 연결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아사 왕 35년까지는 나라가 평온했는데 36년부터 죽게 되는 41년까지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그 혼란함의 원인이 아사 왕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해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원래는 아사왕 26년쯤에 전쟁이 있었는데 10년의 간격이 있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아마도 그때 사건은 있었는데 10여 년 전에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그 영적인 그 타락의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아사왕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사건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아사의 공격에 대해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둔 것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평생 하나님께 범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반면 반대로 아사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성전 언약을 새롭게 하였지만 후에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행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언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요. 아사왕은 잘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일 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평생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듭니다. 그래서 그거 보고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죠. 그런데 이걸 뭐 그 경중을 따지긴 어려운데 여기서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 아사왕은 잘한 게 너무 많은데 그 끝이 너무 초라하게 끝나요. 근데 앞에 있었던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잘못한 게 너무 많은데 역대기에서는 좋은 것만 딱 보여줘요. 차이점이 뭐냐면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았어요.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선함이나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이런 것으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강요한다고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아사왕의 뒷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사왕의 가장 큰 약점이랄까요? 가장 큰 범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가 이 나라 다 망해가는 이 나라를 이렇게 다 잘 만들어놨는데 감히 누가 나한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자들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아사는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잘 못했어요. 계속 읽습니다. 아사는 남유다 땅 초입에 있던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는 바아사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크고 작은 다툼이 있었지만 영토 안까지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물리칠 수 없다고 판단한 아사왕은 아람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사는 성전과 왕궁 안에 있던 은금을 내어다가 베나닷에게 선물로 내어주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애굽왕 시삭이 성전과 왕궁으로 쳐들어와 은금을 탈취했는데 아사왕은 스스로 은금을 내어주게 된 것이죠. 4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2번입니다. 아사왕의 부탁을 받은 베나닷은 어디를 공격하였나요? 이온, 단, 아벨마임, 납달리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베나닷의 공격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아람의 베나닷은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동맹관계였습니다. 아사왕이 많은 은금을 드린 이유는 베나닷이 바하사와의 동맹을 깨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베나닷은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단과 납달리 지역에 국고성들을 쳤습니다. 라마 건축에 집중하고 있었던 바하사는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바하사는 즉시 건축을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물러간 사이에 라마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가서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습니다. 게바와 미스바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722년까지 국경이 되어집니다. 거기 지도 잘 보시면 예루살렘 위에 라마라고 있죠. 여기가 이제 그 남유다로 가는 이제 초입 같은 곳인데요. 거기에 요새를 건축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자 그 재료를 가지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미스바와 게바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와 게바 여기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국경으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계속 읽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사의 입장이라면 아니 함께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라면 어떤 상황을 이런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돈이 좀 들긴 했지만 자신들이 직접 전쟁하지 않고
적국을 물리치는 큰 전과를 올린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자재로 미스바와 게바까지 건축하였으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사 왕이나 주변의 신하들은 탁월한 선택이었고 큰 공적이라고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초를 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견자 하나니입니다. 예, 우리는 이게 글로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제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거죠. 그 집을 얻는데 그 이 조금 그 투자하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이 아 이거 투자해 보라고 그러면 선뜻 이렇게 투자할 수도 있겠죠. 또 그 어디에 그 땅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투자하면 더 몇 배로 나타날 거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나 다른 그 사업체보다 더 그 빨리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금품을 동원해서 로비를 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때 그게 딱 그 성사가 되거나 큰 이득으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제가 너무 그 우리의 현실과 관계없는 그런 그 예를 든 것 같기도 한데, 우리는 뭐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유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큰 이득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뭐 이런 거 고민도 해볼 필요 없이 당연히 그 상황이면 그걸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과가 좋고 결과가 좋았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거야,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겠죠. 또 그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어디에다가 그 누가 소개해서 투자를 잠깐 했는데 몇십 배로 늘어났다고, 이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리겠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땡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 이제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주고 이 베나닷을 이용해서 바하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라마에 있었던 재료들을 가지고 성읍 두 개를 요새로 바꿔놨습니다. 얼마나 좋은 그런 상황입니까? 일석이조죠.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비난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3번입니다. 아사 왕은 선견자 하나니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성경에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예, 예레미야가 그 감옥에 갇혔죠. 남유다가 거의 패망할 즈음에 완전히 나라가 엉망진창일 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톱에 켜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일도 있었긴 하였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제 솔로몬이 죽은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거든요. 이제 30여 년 겨우 지났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옥에 가두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선지자를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했는데 저를 감옥에 가둬버리신 거죠. 예,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열받는다고 저의 아구창을 갈겨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아사왕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다. 이 아사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한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선견자 하나니 아사 왕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그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하고 번제단을 재건하여 성전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을 처음으로 나타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언약은 문제가 생기면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 집중했다면 아사는 능동적으로 여호와를 찾는 신앙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아사는 정치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정치적인 걸림돌이었던 할머니 마아가를 폐위시켰을 뿐만 아니라 몰락해가는 남유다를 재건하여 오랜 기간 동안 평화를 가져온 인물입니다. 아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사는 자기의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업적을 자기의로 여겼던 것이죠. 결국 그는 말년에 자신의 행적을 비난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는 일을 범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아사는 무너진 남유다를 재건한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그의 말년에 보여준 그의 교만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사와 같은 실책 혹은 아사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는 말씀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또 설교를 듣다가 저 이야기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에 우리는 복음을 감옥에 가두고 짓밟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잘 살았고 나는 괜찮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다는 자기 의가 있으니까 자기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의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성경은 이 자기 의는 하나님의 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평생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좋은 왕으로 나중에 평가받으면서 끝나요. 반면에 이 아사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마지막이 너무 초라하게 끝나버립니다. 이 아사 왕이 붙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괜찮게 살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성공한 왕이라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또 성전도 회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자기 생각이 맞고 자기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뭐 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설 때에 늘 뭐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내가 틀렸다라고 확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늘 내가 틀렸고 복음이 맞다,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적이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늘 점검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선지자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슴을 후벼파는 그런 악한 말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일부러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이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찔림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야죠. 그 밑에 있는 설명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권력의 최정점에 있을 때에 바세바를 범하는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에 대해 나단 선지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아사 왕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죠. 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 순간에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 들여가면서 우리 도와달라고 하였던 것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선지자가 지적을 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기서 무릎 꿇는 거예요. 네. 하나님 왜 몰라셨겠습니까?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거 했다고 하나님이 때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성경에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라고 찾으시죠. 어디 있는지 왜 몰랐겠습니까? 네가 왜 숨었냐? 라고 또 물으세요. 왜 숨었는지 왜 모르셨겠습니까? 무릎 꿇길 바라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하나님 왜 모르셨겠습니까? 묻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내 동생 죽였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 고백을 듣길 원하시는 것이죠. 사울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짐승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적해 주시죠. 저 짐승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무릎 꿇고 제가 순간 욕심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원하는 거죠. 이 아사왕이 다 잘했어요. 다 잘했는데 끝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자기 의로 가득하여서 자신의 죄가 지적당했을 때 무릎 꿇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 오히려 그 복음의 선포자인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사건 자체가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의 언약을 포기해버린 거죠. 두 가지의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 있었던 보물을 줘버린 거예요. 베나다에게. 이 성전에 있는 보물은 성전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보물들입니다. 이거를 줘버렸다는 것은 성전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성전의 언약을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점점점 성공하면서 성전을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이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듣지 않겠다는 거죠. 이 아사 왕이 행하였던 이 두 가지의 행적은 단순한 그의 실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 언약을 소홀히 여기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은 징계로 끝나게 되죠. 11절부터 14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우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네, 4번입니다. 아사왕은 어떤 병으로 죽었나요? 예, 발에 병이 생겨서. 예, 무좀이 아닐까요? 예, 아사왕의 죽음. 아사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지적하자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이런 것까지 간섭하시나? 이런 것도 이해 못해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다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실망하고 서운한 아사는 발에 병이 걸려 위독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의원들에게만 의뢰하였습니다. 결국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화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의 인기를 가늠해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요 부분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었을 때에 높여주시지 않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장례식을 아주 의리의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아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들은 아사를 엄청나게 인정해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지죠. 앞에 있었던 르호보암과 아비야는 아주 초라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이게 상황이 반대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초라한 삶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서운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공적을 들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의 고통이 결코 끝이 아님과 더불어 이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에 대해서 욥은 다음과 같이 해답을 줍니다. 욥기 1장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크리스천들의 실패한 모습이나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고난, 가장 큰 문제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내시죠. 그의 뒤를 따랐던 바울이 목이 잘리고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도들 모두가 다 순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였을 때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지적을 합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면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그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아예 찾지 않죠. 뭐 저는 다른 그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뭐 얘기해도 됩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LA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한 교회 목사님이 얘기해 준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장로님이 아주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었는데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자기가 평생 하나님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이라고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 장로님인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을 가는 거죠. 근데 문을 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싫은 거죠. 목사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계속 갔대요. 계속 갔어요. 그런데 안 만나준대요. 그래서 억지로 그 권사님 통해가지고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이 들어오자 몸을 반대쪽으로 그 돌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이쌍 이랬습니다. 제가 좀 순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욕을 해버린 거예요. 그 돌리면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이분이 죽으셨어요. 이 우리의 복음이 나에게 잘 되면 이건 복음이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복음을 찢어버렸습니다. 복음을 갈기갈기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에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했던 그 어느 LA에 사는 돈 많은 장로님처럼 에이쌍 하고서 그냥 의사의 치료만 받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그렇게 생을 마감해 버렸죠.
사람들은 국민들은 장례식을 의리의리하게 해줍니다. 우리의 왕 영토를 안전하게 하고 평화를 주고 잘 먹게 해주고 이런 왕이 우리에게 이제 갔으니 얼마나 슬픈가 하며 그의 마지막 길을 우리가 화려하게 장식하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